한 분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간단한 파트니까 빠른 속도로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어요. 이 도시개발 구역을 계획자 가지고 지정한다. 또 먼저 지정한다. 그럴 때 이 구역의 지정권자.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 아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있고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보면 한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써놨죠. 자,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요청자가 있고 지정제한자가 있다. 세 가지를 잘 구분하세요. 지정제한자. 자, 그 보시면은 지정권자는 원칙 누가 지었냐? 관할 시도사하고 대도시야.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이 사유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다. 이 시도사라고 한 뜻은 바로 광역 자치단체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시도사에는 세종특별자치장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건설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장은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각각의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안에 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산하에 대도시가 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서울특별시대에 있는 25명 자치구청장, 이래들은 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자에는 그런 자치구청장도 있고, 그 다음에 6대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마찬가지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지정 요청장 할 수 있어요. 광역시한테. 그 다음에 이제 8도 내에 시군 있잖아요. 인구 50만 명 안에 시의장 군수, 이네들은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 요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정 요청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이때 시장 중에 대도시장은 포함할까, 제할까? 죄예요. 왜?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이때 이네들이 지정 요청서를 들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갈까? 바로 상급자한테 갈까? 가로 상급자. 서울은 특별시장, 6대는 광역시장, 8대는 도시한테 간다. 이거 방향도 잘 아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가지 국자한테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바로 지정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때는 여기 서울특별시 땅, 경기도 땅 있다. 근데 양자리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둘이가 만나서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줄까? 직접 구역을 정할까? 지금까지 그랬어. 국토교법 그랬는데 국토교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은 달라요. 직접 구역을 정한다. 이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무슨 법 넘어왔다고? 도시개발법. 그 내용이 206페이지 기본서 보면 206페이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사유 중 4번에 그게 나와요. 4번. 박스 안에 4번. 박스 안에 4번. 알겠죠? 4번을 잘 이해 드세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개발법을 정한다. 그럴 때는 이게 중요하고, 국토교법 아까 윗사람이 네가 해 그렇게 찍어줬는데 도시개발법은 달라요. 구조가. 이걸 이해하시고, 국토교통부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총 몇 가지겠다고? 아,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꼭 머리에다 넣어요. 이거. 이걸 꼭 내야 되겠다.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건 이해도 해야 돼.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국가 줄 것이고 국에다 똥하면 딱 하나 쳐놓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종이에요.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서의 장관이 18명이나 있어.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 엄청 많아. 장관 18명이 있는데 그 장관 중 유일하게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장. 그러면 다른 부서의 장관은 지정권자 아니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지정 요청. 그 자를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요청이라고 그래. 그때 장관이라고 써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라고? 장관. 장관 이렇게. 2번을 이해하셔야 돼. 이때 중앙행정기관장 할 때게요. 이분은 누구한테 요청한다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알겠죠? 여기 봐봐요. 아까 꼬마들은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 누구한테 요청하고? 바로 이사람한테.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 이걸 정확히 이해 두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해. 이해를 해야 돼. 바로 공공기관 여섯 명. 몇 명? 거기다 써놔. 여섯 명이라고. 정보 출력원 두 명. 그렇게 써놔요. 그 내용은 219페이지 아까 봤어. 몇 페이지 봤다고? 219페이지. 그래, 약자로 이 공공기관은 토수농, 토수농, 간첨이라 써놔요. 그리고 이 나머지 떠올라야 돼. 그래, 토수농 간첨매. 뭐라고? 토수농 간첨매. 이렇게 바로 여섯 명이 있어요. 공공기관, 한국토지지등사, 한국수영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면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 도시관법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엉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 출연기관 몇 명 있다고 그랬어? 두 명. 두 명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약자로 그냥 두 명을 써놓고 이렇게 써놔요. 바로 철도제주. 철도 대주. 그리고 그 두 명이 떠오르도록 해야 돼. 철도 제주도 써놓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 이걸 떠올려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알겠죠? 얘네들은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니까 이 장들이, 이 한국토용사장 이런들, 장들이 지정을 제안할 때 국장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 밀집방권을 가지고 30만 정부 대상할 때. 근데 아까 그 시행자로 지정하신 자 4번 지방사 있었죠? 지방수사장은 이 급이 다르니까 국장한테 가지 못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방수사장은, 지방수사장은 지방공사장은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이자는 국장한테 지정 제안을 못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누구는 국장한테 가지 못한다고? 지방수사장. 지방사장은 국장한테 가지 못해. 그래서 지방사장이 지정 제한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번지수가 잘못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 마지막 천재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발 필요해. 이 여섯 가지를 꼭 이해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자 나오죠. 지정 제한자 오른쪽 페이지 207페이지 찾나요? 그래 207페이지 보면은 지정 제한자가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찾았나요? 그리고 가로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죄 그것도 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정 제한자는 누가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아까 12명 있었죠? 그 자들이 도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시는데 12명 중 누구는 빠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이거 가지고 세 번 출제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국가는 왜 지정 제한자가 되지 않느냐. 아까 국장이 지정하신 사회 보니까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시행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지정 제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국장이 시행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왜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이네들이 지자체거든요.
이네들 지정권자죠. 지정 요청자죠. 그러니까 지정 제한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도시개발자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바로 인가 신청하고 등기 맞춰서 처음 만들거든. 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없는 조직이 없는 조직. 또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서 도시개발자본 만들었다. 그 자가 시행자가 됐다. 사업 끝났다. 그러면 청산하면 해산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정 제한자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누구누구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그래, 그래. 약자로 국지조. 암기하세요. 국지조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고? 국지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국지를 빼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아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사 있었죠. 이렇게 쭉 있었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죠. 그래, 여기 공적 주체 중 이건 지정 제한자 아니다.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 두 명, 여기 여섯 명, 두 명, 지방사, 얘네들은 지정 제한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생각나요? 그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도시발전하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조합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쪽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얘네들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때 제안할 때게 여기요. 공공기관인 아까 여섯 명, 토수는 관찰명, 정부 출연한 두 명, 얘네들은 국가에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제안서를 들고 갈 때 누구한테 가냐? 국자한테 가는 거예요, 국자. 누구한테 간다고? 국자.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지방, 여기 봐요.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지방사 자유라든가 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안서를 들고 갈 때게 바로 그 제안을 원하는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시에 있으면 시장한테 가고 그 땅이 군에 있으면 군수한테 가고 자치구에 있으면 자치구 구청장한테 가고 그 다음에 제주 특별 자치단에 있으면 특별 자치단한테 갖다 제안서 낸다 이렇게 하시고 방향을 잘 하셨어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지방사를 비롯해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안서를 낼 때는 어디다 간다? 시자,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 자치단에서 간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의 장인 6명, 아까 한국토지공사 토소는 간첼미하고 정부출연 2명은 제안서 들고 누구한테 간다? 국토교통장과 방향을 잘 알으세요. 이해되죠? 이때 봐봐요. 지방사 장이 국장한테 번지수 잘못 알고 갔어. 국장이 받아주겠어? 가라 하겠어? 가라. 번지수 잘못 찾아왔으니까. 누구한테 가라? 여기다가 갖다 내라 이렇게.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받아가지고 국장이 지내줄 수 있냐? 안 돼요. 법적으로. 꼭 알아주세요. 자, 이때 여기 보시봐. 또 설명 듣고 이때 제안서를 내게 될 때게요. 이자들하고 공적주 여기까지 이네들은 제안서 낼 때 대상 토지 면적에 토지 소유 동의서 필요 없어. 그냥 제안서만 내면 돼. 근데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안서를 내려고 한다. 그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확보해서 내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면 답변 줘요. 반영한다 만다. 그때 답변은 1개월 내 줘야 한다. 몇 개월이요? 1개월. 쟤네들도 바빠가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을 연장해서 통보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됐다 그러면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 그래 거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까지 체크했어요. 몇 페이지가 봤다고? 208페이지 가로 3번 1개월 받으시고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꼭 봐두세요. 임의적이다.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듣고 부담시킬 수 있다. 체크했나요? 네. 1개월 이걸 두 군데 딱 체크하고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207페이지를 잘 봐두셔. 207페이지 아까 바로 누가 제안서 낼 때는 국장한테 간다고 동그란 1번에 보면 다만 1회 2회 3호에 해당하냐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 말 보인가요? 그때 1회 2회 3호에 해당자가 그 말에 다 줄 것이고 공공기관하고 정보 출연기관 이렇게 207페이지 20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끝에 보고 계세요. 다만 1회 2회 3호에 해당자 그 말은 누구라고? 그래. 공공기관 6명하고 정보 출연기관 2명은 누구한테 간다? 제안서 들고? 그래. 국토교통부장.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 군, 구, 자, 이거 알겠죠? 특별자치도의사.
이해돼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그때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제한을 하려는 땅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무엇이 딱 속했다.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시장한테 갖다 제안서 내면 되겠죠?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군이 있는데 여기다 지정 제안을 하려고 군수한테 갖다 내면 되겠죠? 제안서류를. 근데 제안을 하려는 땅이 이렇게 양다리 걸쳤어. 이렇게. 이렇게 걸쳐있다. 근데 여기는 시에, 여기는 군의 땅이네요. 양다리 걸쳐서 여기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때는 여기에는 시장한테, 여기는 군수한테 따로 따로 내냐? 아니다. 그냥 한 장만 만들어서 이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장한테 갖다 내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어디다 갖다 내면 된다?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해 있는 그런 행정기관장한테 내면 된다. 이렇게. 찾았죠? 그 다음에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봐봐. 토지 소유자 찾았나요? 그리고 가로 안에 봐봐. 민간 시행자를 말한다. 그따 줄 거.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그따 줄 거. 민간 시행자가 밑에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누구에만 이걸 동의를 요구한다? 민간. 아까 지방공사라든가 이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은 이런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세요. 오, 대단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209쪽으로 갑니다. 209쪽 보면 가로 1번, 가로 2번만 좀 봐두세요. 가로 1번 보면 이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정할 때게요. 바로 면적이란 게 있었다 공부한데, 면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주거적은요. 최소한도 1만 용트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하거든. 얼마? 1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주거적인 땅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도 일부에 있고, 근데 면적 보니까 7천 정도밖에 안 돼. 7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도시발굴 지정할 수 없어. 최소한도 1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한 4천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묶어보니까 1만 되네요. 1만 천 되죠? 근데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굴로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렇게 하셔. 그 내용이 가로 1번에 끝에 나와요. 도시발굴 지정자 밑에 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굴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해. 찾았나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또 여기 주거적, 여기가 상업적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10만으로 지거 지정했어. 10만. 원래 1만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한 번에 사발라고 하니까 좀 그래. 그래서 올해는 1사업시행지구, 2사업시행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어. 분할해서 찍을 때는 분할된 면적이 최소한도 1만 용대 이상으로 쪼개야 한다. 이렇게. 그게 2번 나옵니다. 2번. 분할된 면적이 최소한 얼마 이상 쪼개야 한다고? 그래.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2번. 도시발구역 지정 요건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자, 1번 꼭 알아두세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봐두세요.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권자 지정할 때 면적을 우리 법에서 요구하니까 그 면적이 차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적. 그 면적은 달달달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보십시다. 이렇게 국토인 땅이 있는데 주거적의 미개발지인 땅을 밀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지정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1만. 상업적도 상업단지 정차 1만 이상은 돼야 되고, 자연녹지 생산도 1만. 근데 공업적은 공단 유통단지 또는 산업단지 정차 공장 지도로, 물산 지도로 하기 위해서 개발하니까 공장하고 물산 규모가 크죠? 그래서 3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만. 그래, 이제 이걸 기약해야 되는데,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콩 3만 정도 이상 이렇게 기하시고,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 예거지라고 있거든. 도시역 예거지역은 하나의 신도시를 크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그때는 최소가 30만 요구해. 얼마요? 30만에 30만을 요구하는데, 다만 이 도시역의 주택난이 발생해서 도시 근교 예각지를 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옆택을 건설하고자 밀 때는 10만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세요. 얼마요? 10만. 거기다 줄까? 아파트 옆택. 아파트 연립택 이런 걸 건설하고자 해서 주택난 해소차 도시 근교인 도시 예지에 있다 찍는다. 그러면 10만만 있어도 된다. 얼마요?
10만. 근데 그때 10만으로 지정해서 아파트 건설들을 해서 아파트 엘프텍 건축해서 분양해서 입주민이 늘어났어. 그때 입주민이 여러분이 됐다고 가정해봐. 허허벌판에 하나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가 없네. 애들 키울 때. 그럼 속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서는 야,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됐다만 10만이다. 그래. 30만이면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들어가야 돼. 도시 만들 때. 근데 10만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있을 때를 전제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4차선 이상 도로 문제가 해결될 때만 10만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러면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절차를 거쳐서 할 건데 그때 절차는 먼저 기초사 합니다. 기초사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 1번에 끝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따 체크. 기초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그것만 체크. 그러면 그것도 체크하고요. 그 앞에 다 써놔. 지금 도시개발법 그렇게 써놔.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보고 있다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러면 옆에 다 또 써봐. 참고펴가지고 국토개법상 써봐.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개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서는 필수겠다. 반드시 해야 됐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이걸 수립할 때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필수겠다. 그렇죠. 필수겠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어. 자, 그거 나머지 보지 마시고 어지러우니까 보지 마시고 딱 그것만 그것도 나오지 않아. 근데 한번 썩 기초죠. 모의고사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주민 의견 청취 않나요?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들어가는데요.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렇게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요. 이 친구들이 여기다 있다 한다라고 서류 준비해서 그걸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해. 공고. 그리고 와서 보세요라고 공람을 시켜. 뭐 한다고? 공람을 시켜. 공람. 공개 열람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는다든 아니면 아예 판을 깔아요. 와서 한번 의견 제시해 보세요. 그래서 양자 태결에서 해도 돼요.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들을 수 있고 공천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이 양자 태결이 가능한데 여기 보세요. 그 면적이 100만 종부터 미만이 양자 태결이 가능합니다만은 근데 면적이 10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양자 태결이 아니라 이게 필수역이 돼버려. 필수역. 얼마 이상이면 필수역이 된다고? 100만 종부터 이상이면 그 내용을 체크하자 이겁니다. 그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공청회에서 왼쪽에 한번 보고 봅시다. 왼쪽에 보면은 주민 의견 청취에서요. 동그라미 1번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또는 밑에 지정요청자, 대도시장, 시장수, 구청장 이내 지정요청할 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그다 줄 거 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동그라미 1번의 넷째 줄 주민이나 전문가부터 의견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까지만 딱 봐두시고 둘 중에 아무나 해도 되죠. 공람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딱 보두고 오른쪽 건너뛰어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 건너뛰어서 보니까 4번 1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얘네들 지정권자 지정시청자는 도시발사업을 하려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밑에 그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뭘 어쩌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찾나요? 동그라미 1번 4번에 1번. 자, 얼마 이상일 때 그렇다고? 그래 그래 이걸 꼭 아셔요. 그때는 공람 기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꼭 개최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인데 어떨 때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냐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그래 그걸 기각할 때 이 도시개발법은 면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땅을 미는 사업이 도시발사업이니까 면적이 많이 나오는데 면적이 그래 중요해. 여기 기억할 때 야 공청회 거체 꼭 해야 돼? 라는 의무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00만인데 100만을 기억할 때 이렇게
100만이, 오, 고흥청이가 100만이구나. 뭐라고? 고흥청이 얼마다고? 100만이구나. 이렇게 100만, 100만. 고흥청이는 100만이다. 고흥청이는 100만이다. 그러면 아까 어디? 아까 우리가 지정 규모 공부했죠. 주상자생 얼마? 주상자생.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 얼마? 그렇지, 그렇지. 주상자생 1만. 공업지역은 03만. 도시적 예거지역은 원칙 얼마? 30만. 외해 아파트 때 건설계획 포함해서 할 때는 10만.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또 했어.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인 도시발구역에 대하여 주거, 교육, 그 다음에 생산,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인 복합적인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개발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가? 얼마 이상일 때? 그래, 그래. 서로 조화. 여기 봐봐요. 서로 조화, 조화, 조화하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다 하면 하트를 해야 되잖아. 하트. 서로 좋아. 이게 하트가 뭐까지 보여요? 삼삼. 뭐라고요? 삼삼. 중요한데 서로 조화라면 330만.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330만. 네. 공채는 얼마예요? 공채는 100만 정도 이상.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 또 인적 페이지 봐봐, 이제. 나머지 보지 말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것만 딱 찍어서 봐두세요. 그것도 많잖아요. 그쵸? 다른 가지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딱 수업 시간. 인적이 하나 또 봅시다. 인적 보면 가로 3번. 공남이 있을 거예요. 공남은 공개 열람인데, 공남을 보니까 이게 공남을 시키려면 사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공고부터 해요. 야, 언제 와서 봐라. 공개 열람 시킨다. 이거 하려면 사전에 뭐부터 한다고? 공고부터 해요. 공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줘. 이때 공고하는 방법과 관해서 여기, 야, 그 서류를 미리 사전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할 때 어디 와서 공남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거든. 장소 어디다 하고? 이때 공고를 할 때 어디다가 공고하느냐? 바로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 뭐다 한다고요?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그 시청, 구청, 군청 인턴 홈페이지가 있거든.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게재해서 공고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발구역 면적이 이럴 때 10만 정도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그 시군청에 운영하는 인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따 게재해요. 얼마 이상일 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일간신문사,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가정해봐. 여러분이 일간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그 기자들 월급도 주고 종사들 월급 주려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돈 받는 거예요. 이런 공고해주고 광고 낼 때. 알겠죠? 그때 여기 공고할 때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간신문사에서. 그러면 그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시장에서 구청 공고할 때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면적이 크니까 그렇게 전국의 그 땅 주인들이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일간신문에다 공고하면 두겠다가. 근데 면적이 콩만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공적은 날릴 필요 없다. 그 면적이 10만 정도 미만이면 여기 봐요. 일간신문 때 할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어. 무슨 시에서 시, 그, 보. 또 군에서 발행한 군보, 구에서 발행한 구보 이런 것들을 공보라고 그래. 공보. 뭐라고 한다고? 공보. 야, 그냥 공보에다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말지 굳이 돈으로 해서 일간신문 때 할 필요는 없다.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오, 그래, 그래. 그걸 체크해. 10만 정도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의하지 않고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끝이다. 얼마 미만이면? 10만. 그래. 10만 미만이면 어디다 해도 된다고? 어디다 공고해도 된다고? 공고에다가. 그렇죠. 일간신문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공고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공고했다 해도 되는 경우는 면적 얼마 미만일 때? 여기 나왔잖아요. 10만 밑에니까 밑에 10만 있죠? 그러니까 10만 미만일 때. 얼마 미만일 때? 10만 미만일 때. 이거 정말 수치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 공보했다 해도 되는 것은 10만 정도 미만일 때다. 이렇게 꼭 알아십시오. 공공청에는 얼마일 때? 공공청에 필수적이다. 100만. 서로 조화 그러면 330만. 주상자생 얼마? 1만 정도 이상. 공 얼마요? 3만.
도시적 예거지 원칙 얼마? 30만.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계를 포함해서 할 때는 10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면적 규제란 말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볼 필요 없어. 215페이지. 다 던져버리고 215표를 건너갑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했어. 이제 이렇게 지정권자가 딱 지정했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어. 이렇게 봐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다.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지정고시했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여기 도시가 아닌 비도시인 관리하겠다. 뭐 농림 일부 포함해서 딱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이거 개발하려고 지정한 거예요? 보존하려고 지정한 겁니까? 개발하려고. 도시건설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농림이라도 일부 포함됐다. 뭐 자연환경 보존적 관리 포함되면 이 용도적 그대로 놔놓고는 도시를 건설하기 힘들어. 보존성 세가 너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화시킵니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개발 가능한 측인 도시로 결정을 간주해서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 봐도. 뭐가 돼버린다고? 도시로 바뀌어. 용도적. 원래 여기 들어봐. 이 관리적을 농림적을 자연보존적을 도시로 바꾸려면 바꾸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해. 그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 용도적으로 지정과 병행하는 도시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만들 때 입안하고 하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견청취하고 입안하고 또 협의 걸치고 심의 거쳐서 변경, 결정고시와 용도이 바뀌는데 날 세죠. 날 세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어차피 용도적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더라 하자? 도시죠.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때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대충 만들어야 되겠어? 판을 제대로 짜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판을 제대로. 그럴 때 지정하게 되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지구단위. 그때 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또 계획 짜고 그러려면 날 세죠? 자동화시키자. 행정력 낭비하지 말자 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땅은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나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왜가 있어? 여기 보셔봐요. 여기 보셔봐. 이게 이제 중요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적 여지역에 여기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 자연보전지역에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어. 뭐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그래, 어떤 마을에 자연불락이다 취락주다 딱 지정했어. 이렇게. 자연불락. 마을이 크네요. 그래서 자연불락이다 딱 취락주 지정했는데 그 지역에 일부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려고 도시박이다라고 증거시했어. 그러면 이 땅은 취락주 안에 지정되어 있죠? 용도는 관리적이죠? 그때는 용도의 변화 없어. 그냥 그대로다. 무슨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면 취락주로 내에 있는 땅이 있다. 그게 중요해.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다. 도시적 여지역에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속에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셨다면 그 장소는 도시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구단위계획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죠.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실학적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나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가지고 몇 번 출제했으니까 그것도 써놔. 신경 좀 쓰자. 이해를 하자. 그 말이죠.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하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행위자에 나오죠. 찾나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 땅은 도시개발사업인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할 땅이니까 사적 개발이 일단 제한돼버려요. 그때 제한되는 행위를 하려면 일단 허가부터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허가권자는 그 지역의 지자체장인데 이때 허가 받아서 7가지 했어요. 몇 가지 했다고요? 7가지. 근데 이때 허가권자가 허가시장 받고 나서 지 마음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미 시행자가 확정된 땅이면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시행자 안 됩니다 하면 허가 안 내줘요. 사업할 때 지장 주니까.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했는데 7가지를 꼼꼼하게 읽어두시되 일단 두 문자로 체크하면 돼요. 건공, 터터터, 물추. 그게 나왔죠? 건공, 터터터, 물추. 머리자 따서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건공, 터터터, 물축 있죠? 여러분은 이걸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과 포함해서 건축과 동그라미, 대수성과 용도는 다 허가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바로 토지분할 무조건 허받는다. 물건을 싸둘 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괄상 싸둘 때 허받는다. 토지굴착 공유수 매립도 다 허받는다. 이런 것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목벌치 식지도 허가받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1번부터 6번까지는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걸 꼭 받으셔야 한다. 바로 재복구 재난수습 그 다음에 경작훈련 토지형변경 독립섬 생산에 직접 연구자는 가한제공장을 설치 그 도시발구역 안에서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관을 해산하지 보는 토속했지 그게 남겨두고 결정되지 않아서 물건 사올 때 마지막 인제 중에 관상용 종목을 임시기도 허가 없이 하는데 가로 안에 경작지가 있다 그따 줄 거 경작지에서 임시한다 경작지는 이 안에 있는 논밭이란 말이에요 논밭에 있다 임시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내재됐냐 그 친구가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할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보는 거예요 수자 다음 시험에는 보상 많이 타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규제하게 허가받아라 이렇게 체크나요 경작지에서 임시했다 줄 것이고 이것은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과 4번 이렇게 도시발굴을 지정 고시했던 이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들이죠 위반자는 원상 회복해라고 그 명을 내려 명에 따라 없지 명 명입니까 권고입니까 명 명할 수 있어요 4번 봐봐 4번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냐면 그 지자체의 특방 특 시장수가 행정 대표에 따라 이를 행정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비용을 위반자에 부과시켜버립니다 3번 기득권 보호 오늘 여기다 도시바구기다라 증거시했는데 이미 여 안에서 허가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보여줘요 3번 찾았나요 뭐 한 자만 착수한 자만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아무런 조치 없이 해요 조치를 해야 돼 오 좋았어 신고 조치 그것도 체크 또 허가 받는 거다 그럼 틀리고 신고 조치 며칠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발굴 지정 해지는 통과해도 되고 일단 넘어가시고 219페이지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220페이지 통과하고 221페이지 가로 3번 1번 읽어두세요 1번 환지 방식이 시행자 아까 했는데 지정권자는 도시발굴 전부에다 체크 환지 방식에서 체크 그럴 때는 12명 중 누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시행하냐 토지소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 그들 만든 조합을 시행을 시행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 돼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222페이지 2번이 나올 거예요 시행자 변경 찾았나요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냈는데 지정권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어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 자 변경 사유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찍어 놓으세요 첫째 사업을 하도록 지정권자가 실시인가 고시 내줬어 근데 몇 년 동안 삭사하자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변경도 할 마음이냐 2년 수참기 그 다음에 아까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1차로 증을 해줄 수 있게 지정해 줬는데 그네들이 도시발굴 지정서부터 몇 년에 사업을 하게 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정서에 신청하자면 아웃을 할 마음이냐 1년 1년 했다 중요표 가로 안에 6개월 있으면 안 보이게 지워버려 가로는 삭제 안 보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가로 없나요 없습니다 놓고 입금하뇨 가로는 아예 안 보이게 지워버려 가로가 어디서 다만 있구만 다만은 안 보이게 싹 지워버려 다만 끝까지 다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래 그것 때문에 6개월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출제하면 혼란스러워 틀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그 자리에 아까 1년이란 말 있잖아요 1년이란 말을 기하시고 뒤에는 다만부터 다 지워버리라고 다만부터 끝까지 지워버렸나요 그래 그래서 몇 년을 기하시라고 그래 근데 시험에 출제했는데 두 번이나 6개월로 바꿔줬어 1년을 지워버리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1년 이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1년 아까 위에는 2년 그리고 다음에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바로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이 나와 있죠 거 보면 대행해서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한 차 줄 거 봐요 이렇게 쓰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워 버려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
가로 안에 공공 시행자 있죠? 거기다 위에 떴어요. 여러분 말씀. 국지정권 이렇게 써요. 그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미한다? 국정. 그래, 국정은 이제 알아먹겠죠? 국은 누구예요? 한번 말해봐요.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정은? 그래, 정부 출연. 이건 공공이 아니고 지방사. 공관 여섯 명, 지방사. 이렇게 알겠죠? 이네들을 공공사업 신경을 하거든? 이네들만 이 규정을 적용받아. 이네들만, 야, 법에서 그래. 야, 너네들만 도시발사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설계, 분양 등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라이금 뭐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동안 누구만 이렇게 대행을 허용하느냐? 그래, 국지정권만. 국지정권만 대행케 할 수 있어. 그러면 대행케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박스 안에 대행케 할 수 있다 할 때 대행했다고 한번 쳐봐요. 대행했다고 한번 쳐놓고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 보인가요? 고려 화살표네. 고려 화살표. 대행을 그 네 가지를 대행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대행케 할 수 있다고? 네 가지. 네 가지를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인 등록사업자에게 야 네가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엇을 그자한테 맡길 수가 있냐? 실시설계. 뭐요? 실시설계. 부지 조성공사 기반공사공사 기반에서 조성된 토지 분양 좀 해주라. 이 네 가지만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를 받으세요. 몇 가지를 맡길 수 있다고요? 네 가지를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두 번 나와서 한번 봤어요. 두 번 나와서 넘어가시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서 보면 5번이 나올 거예요. 5번. 5번 찾았나요? 신탁개발. 이 신탁개발에서 가로 1번 잘 읽어두셔. 자, 1번 보면은 1번 찾았나요? 거 보면 11조 1항 5호부터 9호까지 그 말 보이죠? 그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그것다 가로 안에 민간 시행자에다 줄 거예요. 민간 시행자 찾았나요? 민간 시행자는 지가 시행자 마음대로 될 수 있어서 지정권자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야 네가 사업해도 되라고 찍어줘야 법적으로 시행자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 지가 가서 해야 되는데 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 불러들여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신탁해 시켜라. 그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돼요? 누구한테? 지정권자. 누가 할 때만 이걸 처리한다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바로 밑에 줄 신탁업자와 그 말 신탁업자와 신탁계를 체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지정권자 바로 위에 그 정도 받으세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를 체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 225페이지 도시개발조합이 나와있죠. 이 도시개발조합은 함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합시다. 그게 낫겠죠?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